안녕하세요. 서병철 작가입니다. 저는 IT 업종에 30년 근무하다가 한 2년 3개월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벤처기업 넷스디스플레이, 다국적 기업 미국 반도체 회사 ADI 코리아에서 전무로 근무를 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저는 이제 홀로 80일간 유럽 여행을 떠났고요. 거기서 인생의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 강연이 계기가 돼서 여행 기사를 쓰게 됐고 이제 기자로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국 여행 작가 협회에서 정회원으로 일단 등록이 됐고요. 여행을 좋아해서 이제 재미를 찾긴 했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를 못해서 방황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책을 쓰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작년 6월쯤이니까 딱 1년 전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그 결심을 했고, 지난달에 1년 만에 책을 출간했는데요. 은퇴 후에는 재미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놀랍게도 이제 베스트셀러까지 등록이 돼서 제가 감히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긴 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강연하고 유튜브 방송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은퇴자들이 고민하는 거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아마 이런 물음에 아마 먼저 막힐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행복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떠올리려 해도 쉽게 떠오르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미보다는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퇴 후에 뭘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클 겁니다. 재취업을 해야 하나? 그냥 여행하면서 놀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요. 결국은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 고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고민이 있다고 하면 느슨해진 인간관계,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건강 등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먼저, 직장이 아닌 직업을 갖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직장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잖아요. 직업은 자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해야 종사하는 일이기에 직장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일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좋아하는 재미를 찾고 이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이거든요. 문제는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역경이 아마 마주하게 될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면 거기서 또 한층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세 번째는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의 5단계 욕구설의 최상위 욕구잖아요. 은퇴 전에는 생계와 출세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에서 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굴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가치도 발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현재 좋아하는 것중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해오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에 그치지 말고 글로 한번 답을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그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만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활약하는 멘토를 만나는 게 좋은데요. 동호회나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왕이면 멘토하고 동행하면서 현재 활약하는 모습을 체험하는 것들 더욱 좋습니다. 또 관련된 사람을 소개받아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멘토를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재미를 반복하면 하고 싶은 일로 될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도 매일 일정 시간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의 반복이 하고 싶은 일로 전환되는 어느 시점이 올 겁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반복된 훈련하고 경험으로 얻어지니까요. 네 번째로는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접근조차 꺼렸던 중장년층도 요즘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도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홀로 80일 유럽 여행하는 동안 여행 관련된 짧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업로드를 했는데 그 업로드된 내용을 보고 잡지사 회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여행기사 의뢰를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작가의 글은 엉덩이를 들썩하게 한다고, 글을 읽으면 당장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회사 다닐 때는 늘 직함이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은퇴 후에는 사람을 만나도 건네줄 명함이 없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은퇴 후에도 명함이 필요할까요? 자신만의 고유한 일, 그다음 혹은 브랜드를 갖게 되면 저는 명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고요. 단단한 자기만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어느 모 강연가는 특정 강연에 무료로 강연료 받지 않고 무료로 강연을 하고 참석자에게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해서 선택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인생의 큰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비결 중 하나는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거잖아요. 은퇴 후에 가장 큰 고민은 직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갈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먼저 갈 곳이 생겨서 너무 좋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권합니다. 서 있거나 걷는 양이 많아서 운동 효과는 훨씬 배가가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가족 공연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오랫동안 노력하면 뭔가가 완성될 때 보람을 느낀다고요. 저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책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에 몰두하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목차가 완성돼가는 것, 그 목차를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3년간이라는 그 숫자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그 숫자인데요. 제가 지난 유럽 여행 중에 한 지인의 도움으로 1박 2일 동안 옥스퍼드 가정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콘서트 출신이었고 아내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바비큐 파티를 해주신다고 해서 와인에 이제 바비큐를 먹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은퇴를 했는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짧은 대답이었는데 3년은 힘들 거야. 이 정도의 말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의가 없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여행 끝난 후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3년이라는 의미가 그 사람은 컨설턴트로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가드너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했을 때는 3년의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속도를 좀 파악하고 자기 시간의 법칙을 정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 법칙도 있죠. 1만 시간의 법칙. 그 다음에 그의 반기를 들고 일반인들이 굳이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0시간의 법칙을 조식 카우프만이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사실 참고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신의 속도를 파고 자기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특정한 하루 시간대를 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시 반, 오전 6시 반이나 7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거나 책을 쓰거나 아니면 강연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대에 투자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공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주로 많이 하지만 도서관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드는 카페도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자기가 선호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3년간 지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면서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면 의욕이 원래 강하죠. 문제는 과욕이에요. 초기 단계에서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책을 쓸 때 소목차 원고 하나를 일주일 정도 마치지 않은 다소 여유 있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원고를 쓰면 쓸수록 제 글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면서 최종적으로는 이틀 만에 완성이 됐고요. 작은 목표, 그러니까 좀 느슨한 목표를 가지고 달성했을 때 제가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하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지적 욕구가 강해지는데요. 탐구하는 과정에서 대나무의 죽순처럼 뿌리를 뻗듯이 깊이가 생기고 있음을 알게 되죠. 시작할 때보다 나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좋습니다. 바로 그 힘이 지속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이 아닌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는 일과 관련된 고객, 남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솔직히 나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긴 시간이 주어지죠. 좋아하는 재미를 즐기다가 시간이 많다 보면 자신을 만나는 시간도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 혼밥 많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향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일상을 조용히 바라보면, 끊임없이 바라보면 소중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습관하게 되면 삶의 기쁨도 찾아옵니다. 은퇴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관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공부와 배움을 제외하고는 쉽게 질려버린다고 합니다. 취미와 여행에 빠져서 보내더라도 기껏해야 2, 3년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실증이 나게 됩니다. 일과 재미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균형 잡힌 삶으로 안내해 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적인 엔잡너가 됩니다. 이상적인 엔잡너는 자신만의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재미 포트폴리오도 보유해야 하는데요. 핵심 역량을 보유한 일과 다양한 재미 포트폴리오는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그 일을 성취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미로서 일을 즐겨야 합니다. 일이 즐거울 수가 있나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은퇴 후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놀이로서의 일이라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일과 여가가 합쳐진다면 정말로 폭발적인 다양한 삶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재미를 꾸준히 하면 하고 싶은 일의 발판이 됩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SNS를 보고 시사 매거진 회장님으로부터 여행 기고 의뢰를 받았는데요. 기고가 처음인지라 첫 문장도 시작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었습니다. 압박감에 시달려서 마감 기한도 간신히 맞춰 제출했고요. 비록 졸작이었는데 인쇄된 글과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회 연재를 진행 중입니다. 덕분에 제가 글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까지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재미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은퇴자가 취미를 의무로 받아들이면 즐거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 유행이 아닌 진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핵심 역량과 확대된 재미 포트폴리오가
향후 섞이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평생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제시한 중년의 아홉 가지 교훈 중 첫째가 학생으로 남아라 라고 하죠. 일정하게 공부하면서 일상의 패턴을 만들면 오랫동안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결과물까지 내야 합니다. 관심 분야의 배움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수료에 그치지 말고 배움의 결과물까지 내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을 예로 들면 저는 독립출판 10주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맨 마지막 날 제가 소책자를 받게 되는데요. 묘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책 표지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더 잘하고 싶은 욕구도 생겼고요. 그 결과물 때문에 제가 조금 성장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사 잡지에 여행 기사까지 기고하는 행운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즐거움과 배우는 즐거움 둘 다 누려보세요. 내가 어떻게 가르쳐? 라고 반문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여행 작가님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강연을 다 듣고 나서 실망을 했어요. 여행 정보 위주의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경험을 체험의 어떤 그것들을 그대로 전달해서 참석자들한테 공감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행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강연을 하게 됐고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강연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복지관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맨 처음 제가 질문이 즐겁게 사시는 분, 지금 현재 즐겁게 사시는 분 계신가요? 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즐겁게 산다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이 있고요. 한 80대 노인분이 생각이 납니다. 늘 강의 시간부터 30분 일찍 오셔서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시고 되게 밝은 표정으로 맨 앞에 계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쭤본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을 작년에 여의고 굉장히 많이 우울증에 시달렸다. 근데 복지관이 새로 생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복지관에 와서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 분야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환한 미소를 보는데 연세를 물어보니까 83세신 거예요. 그만큼 저는 할머니 같지 않은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평생 현역하면 거부감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또 일을 하라는 거냐. 나는 즐기면서 살겠다. 그런 분신도 있을 텐데요. 평생 현역을 하게 되면 은퇴 후 2, 3년 안에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그토록 원하던 취미, 여행을 즐겁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취미하고 여행도 2, 3년 지나면 실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고 있는 평생 현역인 사람은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실증도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고민을 좀 덜어줍니다. 평생 현역을 하면 하고 싶은 일 하는 동시에 금전적으로 금액은 좀 적더라도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집니다. 월 50만 원 소득이 만약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생 현역으로 사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광채가 난다고 후배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요. 아마도 얼굴에 미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공공기관 강연을 했는데 혼행, 혼자 여행이죠.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한 공공기관 그 직원이 저한테 명함을 내밀면서 인사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저도 명함을 줬는데 자기 꿈이 여행 작가가 되는 거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행 작가로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건넸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평생 현역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 보상이 낮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너무 돈 위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중간에 동력을 잃거나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원고를 했을 때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고를 다 쓰고 나서 2차 벤더가 부도가 나서 원고를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꾸준히 원고를 썼고 원고료도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강사료도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책 인쇄도 받는 위치가 됐습니다. 여전히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혼자 힘으로 해냈기 때문이죠. 나이에 따른 은퇴가 없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책 쓰기, 방송, 강연, 예술활동 등. 두 번째로는 자발적 엔잡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가지 직업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은퇴 전에 했던 일로 평생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자발적 엔잡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진정한 평생 현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일을 하되 타인과 차별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평생 학습도 필요하고요. 요즘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방송, 책 출간, 그 다음에 강연 등. 궁극적으로는 땡땡 전문가 땡땡땡. 예를 들면 재미있는 은퇴 전문가 서병철. 즉 자기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순간 평생 현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고민되는 이슈입니다. 저도 고민도 많았고 책을 쓸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웠는데요. 저는 요즘 가장 많은 전화가 나 회사에서 잘렸어, 나 명퇴했어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만큼 이제 제 나이도 친구들도 이제 은퇴로 들어서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한 친구의 또 말은 경제적 자유가 준비 안 돼서 나 고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77만 원으로 나왔고요. 은퇴 후 생활기간을 30년, 물가상승률 3%, 투자 수익률 4%를 가정하면 총 9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과연 9억 4천만 원이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혹자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작다면 30억을 보유하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유한 재산, 직업, 향후 은퇴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전에는 은퇴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달성이 되면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제가 미국 사례를 좀 봤습니다. 찰스 슈왑이라는 데서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순 자산이 29억 5천만 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은 순자산 평균이 7억 5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부자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한국을 한번 돌아볼까요? 한국은 한경머니에서 2023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6.6
10%만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결과는 심지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중이 무려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봤습니다. 미국인이 생각하는 나에게 부의 기준은 부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응답자의 3분의 2가 돈이 많은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하게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도 부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으면 바라봅니다. 생애 설계 5개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 재미 추구, 좋은 인간관계 형성, 꾸준한 건강 수명 관리,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력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3년 KB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과 경제력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양대 기둥으로 뽑았는데요. 돈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5개 영역이 모두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무너진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4개 영역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함께 머물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아마 코로나 때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삼시세끼를 차려달라고 보채는 사람도 있다죠. 집안일도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로 한다면 정말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퇴 후에 아내 의존형 남편이 되는 순간에 부부관계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두 번째는 은퇴 인식에 대한 부부의 견해차가 큽니다. 아내는 그동안 수고한 남편의 노고를 감사하지만 아직 젊은 남편이 일을 더하면서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편은 은퇴하면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편히 쉬면서 공허감을 채우는 대상을 아내로 본다는 거죠. 특히 아내와 함께 보내면서 즐겁게 지내고자 합니다. 문제는 아내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퇴한 남편이 아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길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내는 자신만의 관계망을 이미 구축해놓고 재미있게 노는 방법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의 잔소리가 갈등을 초래합니다. 남편은 집에 오래 있다 보니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의 문을 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 재료들이 많이 보이죠. 이거 왜 안 먹어? 돈 아깝게. 그러면 아내는 알았어 하며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집안 내부에 청소가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 남편의 잔소리가 또 시작됩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 이제 듣기 싫어 하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죠. 무심코 던진 잔소리 한마디로 인해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나는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내가 잔소리라고 여기면 잔소리가 된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말을 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배우자를 지지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라도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일상에서 겪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을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마워할 겁니다. 두 번째로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하세요. 즉 거리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함께 있는다는 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는 각자 좋아하는 취미,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시간을 보내고 가끔 여행, 운동 이런 거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하면 일정한 거리가 생기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겁니다. 서로의 시간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집안일을 비중 있게 함께 해야 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남짓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사 부담은 아내의 몫이라는 결과죠. 은퇴 후 집안일을 해보면 아내의 존재에 새삼 존경을 표하게 되는데요. 저도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 등 일이 끊임없이 하루 종일 이어지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은퇴자는 가사 분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집안일 재설정만 해도 부부가 서로 미소 짓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허벌판에 내던져진 것처럼 혹독하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매일의 일상이 직장이었는데 직장이 사라지면서 만나야 할 사람도 대폭 줄어들고 누구에게 연락하기도 어렵고 집에 콕 붙어있게 되죠. 외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대하는 게 불편해져요. 가족이 위로도 해주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은퇴자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하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들어오지는 않고 나가기만 하는 돈이 언젠가 고갈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차를 팔기도 하고 씀씀이를 대폭 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 만나는 것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소속도 없고 명함도 없고 사람을 만나면 뻘쭘하기도 하고 이름도 잘 불려지지도 않고 전화 연락처도 확 줄어들죠. 자존감이 끊임없이 추락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 근육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아령과 역기를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데 마음 센터라는 곳에 가서 마음 기구를 가지고 마음 근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음 기구라 하면 독서, 일기, 뭐 글쓰기, 악기, 그다음에 음악 감상, 뭐 그림 그리기, 뭐 그림 감상 이런 것들이 마음 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서 꾸준히 지속하면 마음 근육이 키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역경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단단하게 만든 사람은 아무리 힘든 역경이 오더라도 쉽게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고 잘 견딥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 자신을 마주하며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합니다. 자기 세계에만 빠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저도 남한테 도움을 받기를 좀 꺼려했던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일과 직장에 몰빵했던 중장년들이 특히 후회를 많이 하는 걸 자주 보았는데요. 문제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삶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은퇴 전에는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향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덜 후회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권유합니다. 5년만 일찍 은퇴했으면 하고 아쉬움을 표하는 선배들을 많이 만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변화에 적응을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년 일찍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즐거운 인생을 산다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은퇴라는 단어만으로 여전히 재정적 불안, 외로움, 두려움을 떠올리며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감정을 느끼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재미있는 은퇴 준비를 하고 은퇴 후에는 재미를 찾아 꾸준히 시도하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책과 오늘 방송이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글귀로 제 끝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대의 길을 가라.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 내버려 두어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